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스날님 13레벨 대 13레벨 첫 카드는 발키리를 내겠습니다. 베이비 드래곤이 첫 카드로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마법사를 준비 중입니다. 마법사를 냈고 상대 두 번째 카드는 일렉트로 법사입니다. 일렉트로 법사와 발키리가 나왔고 바바리안으로 발키리를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는 정리가 됐고 일렉트로 법사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바바리안 셋이 남았고 마법사가 가드를 정리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금 발키리 네 300까지 체력 떨어졌고 베이비 드래곤 다리 건너왔습니다. 다리 건너온 지금 베이비 드래곤은 고블린 오두막을 때리고 있고 토네이도가 빠졌기 때문에 호그라이드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일렉트로 법사가 호그라이더를 막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법사는 방어가 됐고 발키리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페카가 나왔고 발키리가 다리 건너서 방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바리안이 있기 때문에 페카를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법사가 끌려갈 예정입니다. 페카가 타워에 끌려가기 전에 발키리를 한번 지연시키는 운영이 있었고 가드 정리가 됐습니다. 베이비 드래곤 다리 건너편에서 발키리 정리하고 있고 베이비 드래곤은 고블린 오두막으로 한번 가운데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가처는 파이어볼로 정리를 했고 바바리안 놓으면서 페카를 막아보겠습니다. 가드와 발키리가 다리를 건너올 예정이고 발키리는 네, 발키리로 방어를 아이고 했는데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900까지 떨어졌고 페카 공격 오기 전에 파이어볼로 일단 데미지를 줘보겠습니다. 상대 에너지 88 남았습니다. 지금 바바리안과 페카 정리됐고 페카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페카를 막지 않고 타워를 깨겠습니다. 매지가처가 공격 중이지만 타워가 먼저 깨졌습니다. 페카가 계속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상대 타워 체력이 조금 남았을 때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